여러분들, 제가 드디어 네, 태안의 수 맛집 발견했습니다. 굉장히 놀랍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전 메뉴가 다 맛있고요. 이 태안 원분명 쪽에 있는 내담이라는 맛집인데요. 이 근처에 캠핑장도 많기 때문에 캠핑장 가기 전에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태탕, 아구탕, 뭐 아구찜, 해물알구찜, 뭐 갈비찜, 묵은지찜,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서 냉면까지 게시를 해놨더라고요. 쟁반 막국수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와,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제가 아구찜도 먹었고, 뭐 소갈비찜, 묵은지찜, 뭐 골고루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진을 찍는 걸 깜빡했습니다. 그래서 알 내장탕까지 먹고 왔는데 국물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, 진짜 이 집 오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끼니 함께 오고 싶다, 네, 떠내기 식당을 피하고 싶다, 바로 이 집입니다. 정이 넘치고 밑반찬도 정말,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왔을 때 다 털려져 있더라고요. 진짜 점심시간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는지 저는 입으로 한가한 시간에 왔습니다. 와, 반찬도 정말 맛있는지 이 집 오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정말 태안의 현지인 숨어있는 맛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